뭐 엄청납니다. 2년 만에 작곡이라고. 저 몰랐어요. 진짜. 그래요? 진짜 몰랐어요. 어떻습니까, 크러쉬? 저작권료가 꽤 많이 나올 텐데, 그렇죠?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, 그때 뭐 자동차로 치면은. 뭐 이제 그 네. 용준영 씨는 이제 뭐 잘 네. 외제차다. 잘 돌고 있는 외제차. 그게 외제차인데, 새 건 아니고 중고. 1.5짜리 디젤. 달에요? 예, 달에 많이 나올 때. 저는 달에 많지 않은데? 맥스 많이 나왔어요. 먹방으로. 맥스는? 예. 어, 맥스. 저는, 독일. 독일? 아, 또 독일로 가요? 3천? 3천요? 3시리즈? 3시리즈? 야, 반토막이라도 났으면 좋겠다, 나는. 반토막이라도 중고하네. 야, 오, 러시아. 어우, 좋은데? 이 형도 뭐. 로꼬도 뭐, 장난 아니죠. 작년 수입을 제가 아는데. 전 저작권이 이제 작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. 저는 많이 나온 게, 저로 치면 이제. 좀 국내 이제. 국산? 국산 경차인데. 몇 cc? 풀옵션. 풀옵션. 아, 경차인데 풀옵션? 경차인데 풀옵션. 옵션 제도 달면 비싸지. 좀 궁금한 게 뭐였냐면, 저도 이제 뭐 음원을 발표를 하지만, 피처링을 누구랑 하냐에 따라서 이 음원의 맞아요, 이 맞아요. 저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. 그 아무나 막 피처링을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그죠? 예. 제가 아는 사람 연락이 오면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. 그래서. 나도. 요번 달만 피처링 한 5개. 지인들은 다 로코도 피처링 많이 하죠. 거절을 잘 못하시는구나. 약간 그래서 별명이 힙합계의 유재석. 너무 배려, 배려. 근데 그렇게 저 거절을 못하는데도 딘딘권. 내 건 거절했어. 형 저 좀 도와주세요. 그때 딘딘아 회사랑 얘기해봐. 이사님 번호야. 지인은 회사랑 얘기 안 한다고. 이사님 번호야. 나 지인이 아니었어요. 이사님. 너무하네. 나 지인이 아닌 사람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 먼저 기다리고 KBS